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닉네임 어떻게 되시나요? 저 진팡입니다. 진팡이. 진팡이. 예. 어, 해커 당구 오래 보셨나요? 지금 한 달 좀. 한 달 좀 더. 네. 구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대대는 이제 얼마지? 1년. 우리 해커 방송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면 하나 말해주시겠어요? 일단 공을 배울 수 있고요. 예. 방송이 좀 재밌어서. BJ분들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아, BJ 세 분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시는데요? 두께씨. 두께씨요? 네. 아, 우리 두께씨가 재밌으셔가지고. 두께씨가 안티가 많던데. 아, 그 팬도 네. 많아요, 그죠? 네. 아, 가장 좋아하는 공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나요? 공이요? 예. 네. 특히 제가 지금 아직 저점자라 뭐 좋아하는 거는 싫어하는 공. 비껴치기를 좀. 비껴치기? 제가 자, 여러분, 이제 자신 있는 공을 좀 겸손하게 하셨고, 가장 약점은, 자, 비껴치기가 약점이랍니다. 이제 경기에 들어가실 텐데, 그 유념해서 한번 관람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첫 경기인데, 네. 이만한 각오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냥,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쳐야죠. 최선을 다하겠답니다, 여러분. 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닉네임 어떻게 되세요? 이은빈이요. 닉네임은 이은빈님이시고 그럼 몇 점 치시는 거죠? 25점 칩니다. 아, 25점? 25점이 참 좋은 점수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고점자랑도 칠 수 있고 저점자랑도 칠 수 있고. 네. 우리 방송 본 지는 얼마나 됐나요?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방송을 이제 꾸준하게 보는 이유라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재밌고 일단 재밌다? 네.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아, 딱 한 명만 뽑자면. 당달님? 당달님. 아, 당달님 팬 많죠? 네. 그렇군요. 당달님, 밥 한 끼 사세요. 자, 가장 좋아하는 공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뭐, 우라가 좀 낫죠. 싫어하는 공 형? 3단. 아, 3단? 네. 자, 이 경기에 이만한 각오 한마디만. 재밌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열심히. 네. 자, 경기에 임한다고 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이은빈입니다. 예. 이제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저 잘못하고 계시는데. 고쳐주시네. 현금은 없지만 그래도 큐가 고가의 큐니까. 직관 오면, 뭐, 직관 와서 좀 이따가 끝나고 회식 자리에 참여해도 되고요. 자, 시작했습니다. 전자보드판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지금 치시는 분이 이은빈님입니다. 이은빈님. 짧다. 자, 30이닝 제한이고요. 시합 룰이 30이닝 제한. 그리고 그 후구 있고요. 그리고 승부치기 있고, 그리고 30이닝 동안 승패가 안 갈렸을 때는, 오, 뭐 잘 치시는데? 진팡이님? 저번에 한번 나오셨었는데, 자, 30이닝 동안 승패가 안 갈렸을 경우에는, 이제 성취율로 따지는 겁니다. 성취율. 아, 요게 저승사자님, 뭐냐면, 시합 공지를 얘기하자마자, 일부 빼고는 한 20분 만에 마감이 됐어요. 아, 진짜 한 시간도 안 돼서 거의 마감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게 1부부터 4부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점자들도 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룰이에요. 17, 18, 19점이 4부고 20, 21, 22가 3부, 그 다음에 23, 24, 25, 이게 3점씩 올라가요. 한 부마다 3점까지 있어. 그게 2부, 그리고 26, 27, 28이 1부. 그래갖고 28점 이상은 없고 28점 이하들로 해서 1부, 2부, 3부, 4부 요렇게 해서 각 부에서 두 명씩 뽑아서 8강을 이제 본선이라고 하죠. 본선에서 다시 추첨이 들어가는 거죠. 오, 진팡이님 잘 치시는데? 뚱어형 부전승이죠.
그리고 여기 시청자분이 한 분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누가 안 오신 분 계시는데 그분이 대신 치고 계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각 부스로 진행하는 거니까 각 부스별로 점수대에 비슷한 분들끼리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8강 각 부에서 일단 두 명씩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0점 치, 19점 치시는 분들도 두 명은 8강 안에 들어가는 거죠. 땡큐 스크리 20님 별풍선 100개 땡큐.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겠네요. 아 예. 스크림님 어떻게 보면 시합이 그 더 재밌을 것 같지만 사실 시합보다는 저희 방송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이따 올라가면 거기서는 재밌어지죠. 누가 이제 우승할지. 예? 8강 이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유, 한키 한타님께 적어주셨네요. 예, 그렇게 돼요. 금액으로 치면은, 일단은, 8명한테 1회 죽방권을 드리는 거니까, 참가비 5만원을 면제받는 거죠. 그것도 이제 어차피 죽방 참여하시는 분들이니까, 참여하시는, 여기 시합 나오신 분들이. 일단 5만원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상금, 8강 드신 분 4분한테 10만원씩, 4분. 그리고 공동 3등 하시는 두 분한테 70만원짜리 큐 두 개. 그리고 준우승한테 170만원이 아니고 180만원이에요. 준우승 하신 분한테 180만원짜리 큐, 우승하신 분한테 200만원짜리 큐. 요렇게. 아유, 한켄타님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뭐야 이거. 오. 아! 여러분 이게 지금 본인 앤디의 70%입니다. 두 개 그장 승리하신 분들 응원 부문할 수 있도록 간간히 알려주시면 예예예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16점이 아니고 본인 앤디의 70%입니다. 본인 앤디 70%. 당직이라 참여 못했어요. 아이고 다음에 하실 때는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16점이면은 지금 부스가 2부예요. 2부 2부에 속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23, 24, 25 이 점수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3점이면은 14점에 7, 3, 21 23점, 진팡이님이 23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은비님이 25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3대 25점 경기예요. 밑에 다 부스를 적어드려야 되겠다. 4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4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4부 경기보다는 2부 경기가 아무래도 퀄리티가 조금이라도 더 높겠죠. 점수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그래서 2부 경기를 방송 경기로 내보내는 거예요. 저기 언주 당구장에서는 1, 3부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메이플 당구장에서는 2, 4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바깥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네. 예, 오늘 안에 다 하는 거죠. 64강이니까 오늘 하면 끝나죠. 아니, 언주당구장은 방송 송출 안 해요. 아니, 두께씨 여기 있어요. 여기 당구장에 있고, 저쪽에 당달령하고, 개나리도 나온다고 했고, 거기 그 사냥개형이 진행보고 있어요. 사냥개형하고, 당달령이 진행보고 있고. 그렇죠. 1, 3부는 8강부터 중계가 되죠. 8강부터는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각 부에 두 명씩, 다시, 제비뽑기로 갑니다, 다시. 누가 만날지 몰라요. 누가 만날지 모르죠. 8강에서는 다시 제비뽑기로 하기 때문에. 아, 디프리 야방. 아, 디프리 야방은 안 할 것 같은데.
예, 언주 당구장 좀 이따가 그거 이제 카톡으로 달라고 얘기를 할게요.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자, 당달 캐스터. 예, 대회 끝날 때까지 방송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총 6경기가 방송이 됩니다. 6경기. 자, 64, 32, 16, 8, 4, 결. 이렇게 6경기가 방송이 진행이 돼요. 우승자 맞추기 이벤트. 아, 이벤트 안 해요. 아, 너무, 아니, 해드리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건데, 뭐, 장비 풀세트라도 이런 거 해드리는 것도 문제가 되진 않았을 텐데, 저희가 진행도 보고, 그것도 같이 막 하고 그러면 너무 바쁠 것 같아서. 밖에 경기를 보고 있는데 응. 개판이야? 밖에 경기 보고 있는데 다 2인자 다 훈련해 봤어. 어,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가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거야. 퀄리티가 있는 경기야. 지금 다 개판입니다. 개판 2인자 다 훌릴 것 같아 지금. 아, 예, 남자는 가랑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시합 안 나오신 분들이 사부잖아요. 사부 경기를 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닝 제한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11이닝인데 11이닝. 1점 치고 있고 빵타기 1점 치고 있어. 아, 근데 심판한테 그랬어. 심판 여성분이잖아. 물어봤지. 이쪽이 4부다 20점 밑에다 하더니 어쩐지 저랑 비슷한 데다. 자기랑 비슷한 데다 보니까. 이거 아, 예, 감사합니다, 김창종님. 아, 사부 경기가 그래요, 여러분. 진짜, 실제로도, 이제, 동호인 당구 시합 있잖아요, 여러분. 동호인 당구 시합 나가서, 요즘에는 5부까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5부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여기 저희, 시합 여는 사부가, 실제 시합에서, 사부, 5부 정도 돼요. 야, 지렸다. 근데, 그분들 시합하는 걸 봐도, 지금 북경이 얘기한 것처럼, 막 12이닝에 1점, 2점, 이런 경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점수가 그러기 때문에. 아니, 남자랑 가는 님이 와도 한타까지 했어. 했어. 제가 보고 있어요. 와, 근데, 아, 네, 봤는데. 완전 웃겨. 완전 웃깁니다, 이거. 완전 웃겨요, 지금 보는데. 재밌어, 재밌어. 큐 무조건 잘하면 뭐, 에, 안녕하세요. 큐 좋아, 지금. 큐도 좋고, 뭐. 제가 봤을 때는 3부나 2부 중에 우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3부 아니면 2부가 우승할 것 같아, 느낌이. 2부면 23점, 24점, 25점. 저희 방송에서는. 1회는 완전히 고점자. 전국적으로 짝대기들. 짝대기예요, 그거는. 아니, 1부는 짝대기 게임이었고, 그냥 8강만 한 거, 8강. 지금이 진정한 대회죠, 지금이. 저희 시청자분들 다 참여해가지고 하는 거, 지금이 진정한 대회예요, 진정한 대회. 제가 봤을 때 2부 아니면 3부가 우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 설명할 필요도 없고, 보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재밌어. 아이고, 도리끼리님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재밌어. 야, 뭐, 나오면 우승이지, 뭐. 지금, 제 룸메이트 있잖아요? 룸메이트 제가 데리고 왔어요, 룸메이트. 룸메이트 참가하는데, 우승해보라고. 우승해보라고 데리고 왔죠. 다음 대회 하죠. 다음 대회는 이제, 1월이니까 3월 안에 할것 같아, 3월. 늦어도 4월. 제 생일 맞춰갖고 아까 생각 중에 제 생일. 제 생일 맞춰가지고 해갖고, 생일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오시면은 선물도 받고, 아, 좋을 것 같아. 한 300명 참여해가지고. 아, 두개 보내면 안 돼. 우리 한큐님. 두 개는 금지풍이야. 자, 우리 1108님이 정확히 알려주죠? 몇 분은 몇 분은 몇 이렇게 알려주죠, 정확히. 저희가 내년에 최하 3번 대회는 할 거예요, 3번. 많으면 4번.
그렇게 해야죠. 해서 뭐 큐를 하든지 상금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상금보다는 큐가 나을 것 같아. 솔직히. 야 절었다. 절었어. 참가비 3만원. 대참가비 3만원. 15점은 참가를 못하죠. 15점은 오부가 아니라 참가를 못해. 못해요. 못해. 주중에 대회를 하기 힘들죠, 사부님. 다 직장인이고 하니까 주말에 하는 거지, 대회는. 어쩔 수 없어요. 저희 빵꾸 맞아야죠, 빵꾸. 밀어넣기. 밀어넣기. 지금 점수가 몇 점이야? 원래 25점, 지금 24점, 25점이잖아. 많아야. 밀어넣기, 지금. 밀어넣기 맞아야죠, 이거. 야, 구멍을 못 본다. 구멍을 못 보는 게 뭐냐? 봐야지. 구멍 못 보면 우리 주방 참가 별로 안 하신 분이죠. 밀어넣기에요, 여러분. 부드럽게 쳐야 돼, 부드럽게. 탁, 아이고, 우라친다, 이거. 와, 우라는 뭐, 이거, 100% 이거지, 뭐. 거의. 뒤로, 뒤로. 아, 좋아요. 좋네. 좋아. 봐봐, 구멍 쳐야지. 밀어넣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주방용이 참 안 오고, 그냥, 와서 게임 쳐도 됐어요. 저희, 방송, 그니까 대회 나오실 거면은, 오셔가지고, 그냥 보면 돼요. 보면. 오셔가지고. 다, 자, 야차님. 다 저희가 본 사람들이에요. 대회를, 여기 주방을 참여했거나, 아니면 여기 와가지고 게임을 쳤거나, 다 저희 핸디에 다 걸려있어요. 뭐. 구라가 없어, 치수가. 구라 치수가 없어, 저희 방송, 저희 대회는. 일반 대회는 구라치수가 있죠. 저희 방송은 없습니다. 구라치수는 다 올렸어요. 1점, 2점을 핸들을. 그래도 이긴다. 어쩔 수 없어, 그건. 자, 구라치수가 이긴다. 어차피 핸들을 많이 놓고 치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잘 치는 거야. 이게 쇼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쇼게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일부 같은 거, 긴 경기가 20점 게임이야. 최하가 13점 정도 되고 이 사이에요. 여기서 2점, 1점 더 주면은 힘들어요. 치기 어려워. 가끔 의원님 안녕하세요. 구라 다 잡아내지. 우리 가끔 의원님도 조금 잘 치지. 자 따라가죠. 야 이런 것도 지금 가는 거야. 이런 것도 지금 가요. 왜냐 이게 30인이 제한이니까 지금 봤을 때 20분 지났잖아, 20분. 인터벌 짧은 팀들은 지금 한 20이닝 돼. 20이닝, 지금 벌써. 자, 학군가요, 이렇게? 여기까지 다 집어넣고, 이렇게. 이게 최고 좋은 건데. 에이, 이거. 아이고, 짧을 것 같아. 대회. 이미 늦었지 뭐. 이제 3개월 후에. 야차님은 3개월 후에 하시면 돼요. 점수 한번 보고 올게요. 점수 한번 보고 올게요. 여러분들 점수 봐야지. 한번 싹 한번 훑어볼게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보고 왔는데 대부분 지금 대부분이 5대 3. 다 점수가 한 세 팀이 5대 3. 이닝은 한 10, 한 5이닝. 어마어마합니다. 15이닝인데 5대 3. 먹어 있어. 나왔으면 먹어 있어. 우리 시청자분들 나머지 분들 왔으면 먹어 있었어. 15이닝에 5대 3. 자, 뭐 개꿀이야, 개꿀 이거. 뭐 그냥 큐 주는 거야. 개꿀. 개꿀. 물론 저쪽 이제 언주 클럽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여기는 15대 3이야. 와, 아 15이닝이 5대 3이면 5대 3. 야, 뭐 나왔으면 그냥 꿀 빠는 거지. 다 2이냐 걸릴 것 같아요, 제 봤을 때는. 아이 우리가 어리석었나? 40이닝 제한 걸었어야 하나 이거? 아, 미안해. 미안한데. 미안한데 이거 40이닝 걸었어야 돼. 아, 이거 30이닝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어떻게 지금 다시 말할까 40이닝으로?
닥치다가 지금 뭐 이거 이상해. 대회가 대회인지 뭔지 모르겠어. 다 30이닝 다 걸려 지금. 그렇지. 근데 아니 고추장님, 자 30이닝에 14점만 치면 돼. 14점, 13점, 30이닝에 13점만 친다고 생각해봐요. 30이닝에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30이닝 13점 괜찮잖아. 30이닝에 13점이면 이거 몇이야? 에버 몇이야 이거? 이거 뭐 0.5도 안 나오는 건데? 이 정도면 쳐야지. 솔직히 쳐야죠. 이거 쳐야지. 이건 쳐야 돼. 이거는 이거 못 치면 안 돼. 0.5도 안 되잖아. 반성해야 돼. 이거는 물론 대현이가 떨리겠죠. 대현이가 떨려 무조건. 아무리 허접한 대회도 떨립니다 여러분들. 왜냐? 대회니까 떨려. 아 이거 수원이님 안녕하세요. 떨려 무조건. 자 이공 보고 있어봐요. 얼마나 머릿속에 복잡할까. 우울하게 해도 되지, 이렇게 해도 되지, 완장하락도 되지. 야 복잡해. 아 진짜로요? 진짜로 그래 그러면? 와 어 승학이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 승학이 이놈의 새끼 나왔어야지. 너 나왔으면 너 큐 무조건 1등이야 너. 연습고 다 드립니다. 연습고 다 드려요. 치기 전에 라이브로 한번 잠깐만 라이브 전화를 한번 해야겠네. 에버 0.6 때리면 에버 0.7 때리면 거의 우승 사이즈죠?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자 여러분 언주다운클럽 우리 특파원 당달 특파원을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참가비 3만원 대회 참가비.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자 실시간으로. 자 당달님. 어? 당달님 방송하고 있는데요. 아 방송입니까? 네 말씀하세요. 자 각 팀들. 예? 자 테이블 한번 불러주고 누구누구 치고 있는데 지금 몇 이닝이 몇 점이다. 예 한번 불러줘 보세요 한번. 아 우리는 좀 경기를 9시 50분에 일찍 시작해가지고. 아 예 생각보다 왜? 다 끝나가는데 첫 경기가. 자 한번 자 네. 누구누구 자 1부 아니 저 3부부터 여기는 개판입니다. 여기는 여긴 여기는 개판이에요. 잠깐만 여기는 네. 개판이야. 개판 왜 개판이야? 뭐 0.5치면 우승이야 거기 각이야. 그러면은 일단 한 경기를 말씀드릴게요. 끝난 거. 오케이. 광장님하고 노란 단무지하고 어디 됐어 그거 궁금한데. 노란 단무지가 거의 에버 2를 때리고 끝내버렸습니다. 에버 2? 예 에버 2 맞지 용자? 아까는 내가 봐서 에버 잠깐 3도 때렸어. 와 그냥 1바따로 끝났어. 거기만 끝나있어 지금. 그리고 5점 6점 두번 때렸대. 야 광장 갔네. 그리고 찡찡바하고 방백캣님은 지금 8-7 접전. 8-7 몇 이닝? 20이닝 20이닝 20이 안에 걸렸고 2이닝이야 걸렸고 거기 어. 그 다음에 잠깐만 잠시만요. 네. 방송이죠? 네. 네. 야, 광장 두드러 맞아 버렸네. 와, 잘못됐네. 자, 시네커님하고 눈그늘님은 시네커하고 누구? 눈그늘님. 아, 눈그늘. 그것도 재밌는 경기인데. 23이닝에 14-6으로 시네커가 리드 중입니다. 14-6? 아, 이거 먹어 있고. 야 광장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위로 한번 해주세요. 방송에 광장 들어왔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에디덕스님하고 박스 먹개비님은 예 에디덕스님하고 먹개비님 예 21이닝에 예 11-10으로 아 접전이네. 에디덕스님
이혁수님이 1점 리드 중입니다. 네. 또. 자, 이제 1부 말씀드려야지. 자, 1부, 이제 1부입니다, 1부. 자, 방금 말한 건 3부. 3부 결과는 어떤, 아직 지금, 우리 광장, 지금 프로 24% 광장님, 광장만 두드리고 맞아 터지고, 그 위에 모텔도 잡아놨는데, 대회 나온다고. 아이고, 오자마자 20분 만에 털리고, 그리고. 아, 그 다음 1부. 1부. 강도라이님하고 비상구님. 강도라이님하고 비상구님. 18이닝에 18이닝 15-11로 강도라이님이 리드 중. 오케이, 강도라이님 리드 중. 자, 노마우어님하고, 아 이거 재밌지. 노마우어하고 네. 독사님 여기가 구경꾼이 가장 많죠. 네, 어떻게 되고 있어? 여기 12이닝에 자, 이독사님이 13-9로 리드 중. 13-9 에버 1 좋네. 다음에 윤소장님하고 날개비님. 그거 윤소장님이 일 낼 수도 있는데, 잘하면. 윤소장님? 어떻게 되고 있어? 끝나셨어요. 어디 했어? 방금 18이닝에. 18이닝? 네. 뭐, 에버 1 나왔네? 네. 윤소장님이. 지금 18이닝에 끝났고. 졌어, 이겼어? 18-9로 이겼고. 이겼어, 윤소장님이? 네. 그렇지. 노장은 이긴다! 캬, 윤수아님, 와, 2부에서 1부로 갔는데. 네, 그 다음에, 추위님하고 말랑말랑님. 자, 추위님하고, 말랑말랑님. 추위님이 언주에서 매일 쳤어. 이겨야 돼. 16-12로 지고 있습니다. 아이, 추위님이 약해, 좀. 네, 봤는데. 16이닝. 알겠습니다. 네. 네. 다시. 뭐 또 이야기하려고 그래. 에이, 꺼버려. 결과 알았는데 뭐 들어봐도 전화. 야, 윤수장님 대박이다, 대박. 저희 방송 자주 오신 분 대박. 자, 저도 한 번만 더 보고 올게요, 밖에. 끊어버려, 뭐 말하고 있으면 필요 없어. 끊어버려, 그냥. 잠깐만. 여러분, 여기는 지금 저희 방송에서, 아니 저희 메이플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접전! 전부 다 접전입니다, 접전. 와, 다 5-6, 뭐 5-6, 11-9 막 이래. 와, 접전이 접전, 여기는 접전.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 지금. 아이고, 수아빠님. 네, 안녕하세요. 접전, 완전 접전, 개접전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1점 치자 못 치자로 다 판 나와요, 여기는 지금. 끝난 팀이 없어, 아직도. 6개 팀 중에 끝난 팀이 없어요. 시간은 33분인데, 아, 예. 서반이 한번 봐야죠, 제가. 여기는 끝난 팀이 없습니다. 와, 이게 뭔 경우죠? 끝난 게 없어, 지금. 그냥 넘어, 여기는 지금 뭐, 아예 뭐, 끝난 팀이 없네, 아직도. 저기 1부는 지금 저 언주 클럽에서는 두 게임이 끝났는데 여기는 끝난 팀이 없네. 와. 자, 도리끼리님, 네, 말씀하세요. 이벤트 하나 거래하려는가 봐. 제일 먼저 끝내는 팀한테 팀 하나 드리려는가 봐. 아이고 참. 수아빠님은 제가 꼭 보러 가야죠. 아유, 이 대회 때문에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아, 우리 또 특파원 전화해야 하는데, 이거. 자, 여러분, 내일, 본인이 22점이다! 내일 죽방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2점이다! 본인이 22점이다 하면, 자, 전화 올 수도 있어요. 오세요. 내일 참여. 자, 수아빠님은 누구랑 치냐? 필케이. 수아빠님 누구랑 치냐? 필케이. 우리 초창기 많이 도와준 분. 필케이. 재밌을 것 같아, 수아빠님하고 필케이 치는 거.
가끔은 좀 카톡 줘. 아, 센데. 가끔은 좀 22점 아니잖아. 22점인가? 내일은 22점. 수아빠님이 22점 치는데 내일 수아빠님이 내일까지 한국에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 가니까 내일은 22점 판을 맞출 거예요, 제가. 아니요, 22점 걸리면 이제 나눠야지 뭐. 나눠야지 뭐. 큐 세우고 치면 길어지지. 길어지죠. 공마다 틀린데 짧은 공은 더 짧아지고 길어지는 공은 더 길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틀려요. 영어님. 자, 공이 이렇게 엇각이다. 하단을 줬다. 더 길어지지. 자, 빗각이다. 하단을 줬다. 짧아지지. 각마다 틀려요. 하단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길어지고 상단을 줬다고 무조건 짧아지는 게 아니라 각도별로 뒤집어져요. 그래서 당구가 어려운 거예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네, 공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 이거는 맨날 상단 주고 치면 되는데 왜 상단 주는데 왜 또 이상해? 공이 왜 이상하게 안 들어가? 각도가 틀리면. 여기도 접전. 9대 8 접전. 그런데 핸디가 16대 18이야. 뭐 나누면 뭐 16점 지금 무조건 이기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16 18인데 나이라니. 16 18 나이면 여기 못 나오지. 이렇게 젊은 나이 그 나이에 이렇게 사귈 순 없죠. 말이 안 되지. 어떻게 16 18이 나이야 또 참나. 아유. 팬카이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 뭐. 그렇죠. 동점 시 승부치기인데 핸디가 틀렸어. 그러면 틀려요. 핸디가 틀린 점수에서 동점이면 끝나요. 샌안토니오 32님 별풍선 33 개 땡큐.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 수아빠님 갔구나 지금. 수아빠님 갔어. 가수근님 왜 웃어? 뭐 입상을 왜가 내가 나는 대회를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자, 김한섭님 3개월 만에 3점 좋습니다. 시간 제한은 없어요. 실시간이지. 우리 방송은 실시간 아니면 안 해요. 가다가 있지. 녹방 안 해. 다 실시간이야 우리는. 아, 노랑공님이 노랑공님이 더 고점자인가? 아닐 것 같은데. 이은비님이 더 고점자 같은데. 근데 진팡이님이 더 잘 치네 느낌은. 바야간데 가서. 자, 250회 대 18점 넘다고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아마도. 자, 한번 더 한번 훑어볼게요 또. 지금 끝난 팀 있나? 아직도 저희 방송 자 40분이 됐는데 아직도 끝난 팀이 없어요. 개꿀이야 개꿀. 아직도 끝난 팀이 없어. 자,
뭐 이런 개꿀이지. 이런 판에 광장이는 왜 에버 2를 맞은 거야. 참나. 아이고. 지금 제일 웃긴 팀이 빵타기 경기가 제일 웃겨. 빵타기 경기. 28이닝. 28이닝인데 둘 다 10점을 못 넘겼어요, 지금. 30이닝. 30이닝입니다. 지금 전부 다 치고 있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 게임이. 여기는 끝난 팀이 없어. 지금 40분이 지나가네, 40분. 보통 구장에서 자기 담아 다 놓고 치면 40분이면 끝나는 데 있잖아, 가끔. 와, 근데 70%를 치고 있는데 지금 뭐 먹어 있다 이것도 없어. 아이고, 여기 완전 개꿀입니다, 개꿀. 거의 1점, 2점 차이. 재밌어요, 지금. 다 떨고 있어. 여기 사람들 많거든요, 밖에 지금. 떨고 있어요, 다 보니까. 와. 떨고 있어요, 지금. 자, 특파원 전화 한번 해볼게요, 특파원. 우리 특파원 전화 한번 해가지고,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긴 어떻게 되고 있나? 거기는 1, 3부니까 좀, 여기보다 좀 낮죠, 사이즈가? 네. 당달님. 네. 어떻게, 저희는, 네. 지금 40분인데 예. 한 팀도 안 끝났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개꿀이야, 개꿀. 저희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나가? 와, 여기는 개꿀. 네. 아직 끝난 팀이 없어. 시작합니다, 저희 일괄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거기는? 거의 다 끝났고 우리는 이제 세군이 딱 떨어지니까 일괄적으로 11시에 다 시작합니다. 또 누구누구 이겨? 누구누구? 독사님하고 그 노마우어. 아직 안 끝났어요. 몇 대 몇 한번 불러줘봐. 궁금. 독사님이니까 그거 말씀하지 마. 아, 접전이야? 1점 차? 예. 야, 이거 이변 나오나? 이변 나오나, 이거? 여기는, 아직도 안 끝났어? 재밌어, 여기는. 완전. 지금 3부는 3팀 끝났고, 1팀 나왔고, 2부는 2팀 끝나고, 2팀 나왔고. 야, 좋네, 여기는. 거기는 좀 사이즈가 있네. 네. 여기 사이즈가 없어. 어떻게, 뭐, 수학반님 통화 한번 하실래? 바꿔주세요, 서바님. 잠시만요. 자, 서바님 라이브 통화 한번 갑니다. 젊으세요? 젊어? 네, 젊으세요. 저보다 어려요? 예,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뭐, 베트남에서 오는데 선물은 사오셨죠? 선물이요? 예. 술집 가서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치는 PLK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 PLK, 그저께 왔어요. 부산에서. 예예. 갖고 어제 술을 좀 제가 먹여놨습니다. 아, 예예. 술을 먹여놨으니까, 근데 그 테이블에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어제 제가 술을 먹여놨으니까 칠만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길 수 있어요. 어제 술을 많이 먹여놨으니까 괜찮아. 칠만할 겁니다. 아, 이기시면은 알죠? 제가 술 많이 먹여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예예예. 예, 예. 예. 여보세요? 필기 나왔지? 네, 나왔습니다. 여기는 좀 재밌어, 지금. 그거 그 16강 경기 쫙 끝나면 사진 찍어서 한번 해커한테 한번 보내줘. 누구누구 올라갔나, 이게 좀. 대진표를 한번 보여주고. 왜냐면, 방송에서 한번 보여줄게. 아니, 예선 끝난 거를? 16강만. 이번에 딱 끝나면, 한번 딱 끝나면. 다. 그러니까 16강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긴 팀. 한번 보게. 오케이. 지금 뭐 여기, 지금 30인이 다 걸렸어요, 여기는. 그니까, 이 대회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2부, 4부. 지금 여기가 2부 4부죠? 그럼 2부면 몇이냐? 0306님 별풍선 50개 땡 큐쌉쌉이우스 펭가 감사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2부면은 23, 24, 25점. 4부면 19점 밑에. 근데 이분들이 대회를 나와봤겠냐고. 대회를 못 나왔잖아. 대회를 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오늘 저희 방송에 대회 처음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얼마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다 2인장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걸려, 2인장. 다 걸려, 2인장.
예? 다 걸려. 네. 어, 빵꾸! 났지? 났는데, 사부가 나, 사부가. 예, 하늘님. 뭘, 건, 뭘. 아니, 뭐가, 탈락시키라는 거야, 뭐가. 아, 일관님? 아, 일권님을 강퇴시키라고? 아니, 뭔데, 우리 시청자분들, 당구를, 뭐, 못 친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어? 어? 일권님, 멘트 하지 마! 키보드에서 자판기 손 떼요! 방송 룰을 모르면은 보면서 말을 해야지. 이제 와서 제가 룰을 못 봤는데 이게 뭔 핑계를 왜 대냐고.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잘 친다고 했으니까 이해하죠. 17, 16점이 아니에요. 지금 치는 분들은. 자기 본인의 70%. 여러분. 우리 방송 한두 번 봅니까? 자, 룰은 써줘야 하나? 2분 경기 70%라고 써줘야 하나? 이것까지 써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써줄게. 예,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 정도면. 자, 써줄게요. 가로치고, 70%. 이렇게 썼는데 또 70%가 뭐냐고 또 말한 사람이 있어, 이런 거. 70%. 저기 70%가 뭐냐? 저 70%가 뭐지? 아주 고민 이빠이 하다가 전화한 사람 있어. 왜 저게 70%가 뭔 말이냐고. 또 어려워. 그잖아요. 또 70%라고 하면 뭐가 70%라는 거야, 이게? 어? 또 어지러워. 그럼 또 이제 해커가 들어와서 또 쓰겠지. 본인 담화에 70% 이렇게 써주겠죠. 근데 저는 안 써. 왜냐? 한번 봐야지. 70%라는데 또 한 명 누가 쓰나 안 쓰나? 저 70%가 뭔가? 이은비님만 왜 70% 적었나? 진팡이님은 왜 70%를 안 적고? 이런 것도 있어. 또 웃긴 사람도 많아요. 아, 그러는 거지. 뭐, 왜 또 그걸 내가, 뭐, 우리 조민재님, 끝나고 뭐 내가 죽이진 않았잖아요. 말 한번 잘못했다고 뭐 정신 챙기라고 한 거지, 한번. 그냥 봅시다, 여러분들. 주말에 뭐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보시고 노세요. 지금 머리 복잡해요. 대회 아니라고. 대회 진행하느라고. 너무 멀어요. 너무 힘들어. 어제 또 시청자분들하고 술 먹어갖고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어제 술을 많이 먹었어요. 자, 술을 많이 먹을 때 뭐다? 헛개 땡큐다! 이거 한잔 먹어야겠습니다. 아유, 힘드네. 힘들어. 저는 못 나가죠, 여러분. 제가 나가갖고 대회 1등 하면 주작이잖아, 주작. 지금 매딩이 끝난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한번 먹을게요.
지금 봤는데 계산기 누르고 난리 났습니다. 계산기 누르고 인이냐 걸려가지고 계산기 누르고 참 지금 여기 팀하고 두 팀만 남아있네. 걸려있네. 저희 룸메 좀 큐 좀 드리고 올게요. 태호야 그 막 후려 남은거 그냥 끝났어요? 네. 이거 뭐 안 봐도 있죠? 이겼죠? 지팡님 이긴 거죠? 지금. 네. 여기 여러분 자 25 자 여기도 지금 2인자 걸렸어요. 2인자 걸렸는데 15 대 10. 자 지팡님 이겼습니다. 15 대 10으로.